추석 연휴를 길게 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 탐색이 중요한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만한 경제 성장 그리고 2%대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고용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면서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고요. 미국 시장은 이 금리 인하 발표를 딱 들은 순간에는 환호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약간씩 돋으면서 결국엔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러면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을 반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막판에 하락한 것을 반영하게 될지 오늘 시장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쉬고 이제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개장 전 탑3를 확인해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도 중요한데 모건 스탠리가 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것도 우리 시장에는 약간 부담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모건 스탠리가 뭐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었고, 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는 또 역할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좀 한 달 만에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면서 지금 목표가가 26만원에서 12만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 50% 이상의 이런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 했는데, 재밌는 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건 이번 4분기까지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4분기에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레거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서 시작될 텐데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좀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또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해외 쪽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이제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들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더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들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내려온 가격대가 워낙 미리 조정을 저는 많이 받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현대차와 GM입니다. 이 합작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간밤에도 우리가 눈에 띄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해외 증시에서 애플과 그리고 GM의 주가 움직임이었는데 그중에서 GM이 2.4%나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에 상승을 해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수가 다들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어서 GM이 올라갔다는 것 그만큼 오늘 현대차 그룹주의 전체적인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겠냐.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는데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게 외국인들이 매도가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더 우리가 긍정적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아직까지는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경영권 분쟁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영풍과 영풍정밀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한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이제 경영권 관련된 분쟁이 PF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고려아연이 최근에는 뭐 EPS도 줄어들고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상승했다 조정받았다 다시 한번 거의 행복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려아연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약간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오히려 좀 공략하신다면 영풍이나 영풍정밀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이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제2의 유한양행이 HK 이노엔이냐 HLB냐에 대해서 지금 바이오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십니다. HK 이노엔 K캡정 미국 진출 도전 중이고요. 임상 3상 중인데 내년에 FDA 허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HLB 리보세라닌 항서제약 캄레리주마파고 병용요법이죠. 일단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한 언론의 보도에 그 FDA의 항서제약의 문제점 보고서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죠? 여직원이 그 FDA 직원 앞에서 문서 찢어가지고 숨겼다며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마브로 공장 실사받은 건 작년 11월이었고 이건 지금 1월 달이니까 다른 약일 확률이 높아서 그 오해는 벗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분명히 있어서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만약 그게 통과가 된다면 유한양의 렉라자에 이어서 바로 2024년에 두 개를 FDA 승인받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HLB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두 번째는 가라앉은 게임주의 희망 크래프톤입니다. 호연이라고 또 뭐 호연지기를 불러일으킬 줄 알았더니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임을 내놓은 또 NC소프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완전 망했다. 그런데 크래프톤만이 정말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 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일본에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도 굉장히 좋잖아요. K게임으로 제2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일단 일본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을 진출한 게 아니라 일본 게임 회사를 사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에서 유명한 게임들 서바이벌 호러 D, 서바이벌 호러 장르인 디 이블 위딘, 액션 어드벤처 고스트 와이어 도쿄 개발, 탱고 게임웍스, 리듬 액션, 하이파이 러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IP들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마리서치입니다. 피부도 재생, 수익도 재생. 파마리서치가 지금 리쥬란 힐러로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근데 란란 시스터즈라고 콘쥬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플라센텍스랑 콘쥬란 이 두 개가 이 그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였는데 세시엠엘이라고 또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미용 쪽이 아니라 질병 쪽도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놀고 있는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